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작은 박스는 새로운 신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지금 기존의 Z1 스무스 2, Z1 스무스 2 같은 경우는 세로로 영상이 촬영이 가능했고,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옆으로 위치하면은 DJI 오스모 모바일처럼 세로로 영상이 촬영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의 어떤 제품처럼 이와 같은 일반적인 촬영 모드에서도 스마트폰을 가로로 거치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거치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라던가 아프리카 TV 또는 직캠을 촬영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그립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그립을 장착을 하면은 기존에 여기에 있는 Z1 스무스2의 나사를 풀고 이 그립을 장착을 해서 이 자체로도 짐벌을 운용하면서도 네, 스마트폰을 세로로 촬영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뒤에 나사를 풀면 가로로도 세로 가로가 동시에 운용되는 새로운 어댑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매우 심플합니다. 지금 세로 라이브 그립이 동봉되어 있고 그리고 지운테크에서 별도로 마련된 22g짜리 무게추 2개 그리고 12g짜리 무게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 마지막으로 비닐팩에 여분의 육각 렌치, 육각 나사와 그리고 교체를 할수 있는 육각 렌치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이 세로 라이브 그립을 장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 Z1 스무스 2에 여기 있는 세로 라이브 그립을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착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Z1 스무스 2의 세로 그립에 그 스마트폰 그립에 보시면 육각 렌치가 있는데 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로 여기를 풀어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잘못하다가는 나사가 뭉개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나사를 돌려서 빼주세요. 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천천히 이렇게 나사를 빼주세요. 그러면은 기존의 Z1 스무스2에 스마트폰 거치대가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싹 빼주시면 됩니다. 안에 보드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 라이브 그립을 거치해 주시고 나사만 조이시면 됩니다. 나사 조이실 때 주의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시면 나사선이 뭉개집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조여주시고 하나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거치만 해주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의 짐벌로 세로 그리고 가로를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조여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로 라이브 그립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세로로 스마트폰을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아이폰 6고요. 자, 이렇게 세로로 장착이 되고요.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전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